안녕하세요. 오늘은 롤업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롤업 함수는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쓰이는 함수로 소계나 총계 같은 거를 구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엑셀 파일 작성할 때썸 기능 많이 사용하잖아요. A1행부터 A10행까지 썸하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SQL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지금부터 직접 한번 알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타벅스 오더라는 새로 생성된 테이블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스타벅스에서 주문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내용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쿼리는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전체 테이블을 셀렉트하는 쿼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오더 보면 이렇게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문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브랜치는 일단 강남역만 넣어놓았고요. 주문한 음료, 그리고 레그네임은 스타벅스 가보면은 제조해주시는 파트너분들 계시잖아요. 그 파트너분들 영수증에 보면 닉네임이 보이더라고요. 그 닉네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임의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이제 그룹 바이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날짜별로 그룹 바이를 할수 있겠죠. 8월 1일에 음료수를 몇건 팔았다. 몇 건? 음료수 몇잔 팔았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몇잔 팔았다. 이렇게 날짜별로 그룹 바이를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브랜치는 일단 강남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더 아이템으로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메리카노 몇잔 팔았고 카페라떼 몇잔 팔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문 음료별 그룹 바이를 할수 있다. 일단은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에 좀 이따가 쿼리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별 또 그룹 바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릴리, 봄, 테스 이렇게 보이는데 릴리는 몇 잔을 제조해서 팔았고 봄은 몇 잔을 제조해서 팔았고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Select 날짜별이기 때문에 order dt 그리고 몇잔 팔았는지 집계를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count 해보고요. From Starbucks order group by order dt 이렇게 날려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나오죠. 근데 지금 소트가 안 되어 있어서 오더 바이를 해볼게요. 오더 바이, 오더 DT로 해보면, 아이고, 1일에 8개, 2일에 13개, 3일에 8개, 뭐 이렇게 날짜별로 몇 잔을 팔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주문 음료별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전체로 가서, Select 주문 음료는 오더 아이템. 그리고, 집계를 해야 하니까 count from the Starbucks order group by order item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바치 프라푸치노 8잔, 바닐라 프라푸치노 7잔, 한라봉 주스 6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얘를 제일 많이 팔린 음료 순서대로 소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order by count로 하고 DSC 하면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팔렸고 라떼가 그다음 1, 2, 3, 4 이렇게 10위까지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파트너별로 또 그룹바이를 해볼게요. Select, reg, name, count from Starbucks order group by reg name 해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마샤 17점 팔았고, 봄 29점 팔았고, 릴리 34점, 릴리가 제일 많이 팔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바이를 각각 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그룹 바이를 한 결과를 가지고서 롤업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별로 그룹 바이 한 쿼리에다가 롤업을 적용해 보면 그룹 바이 뒤에다가 롤업 함수를 써주고 컬럼을 가로 안으로 넣어주면 끝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그룹바이 된 데이터 밑에 맨 마지막에 총합이 나오죠. 엑셀에서 썸한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 밑에도 해보면은 아마 뭐 총합은 다 똑같을 거니까 다 100이 나올 거예요. 아까 소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소팅한 걸 빼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행에 100이라는 총합이 나오고요. 이것도 롤업으로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컬럼들로 그룹 바이를 한 것의 총합이 맨 마지막 행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그룹 바이를 2개 이상의 컬럼으로 했을 때는 조금씩 헷갈리게 돼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개의 컬럼으로 그룹 바이를 해보겠습니다. DT와 ITM으로 그룹 바이를 해볼게요. D, order, ITM, count, from, Starbucks, order, group by, order, D, order, item으로 하면 DT와 아이템으로 그룹 바이가 되어서 네, 지금 DT가 뒤죽박죽이네요. 오더를 해볼게요. 오더 바이 더 DT라고 하면 1일에 음료수가 팔린 게 1일에 바닐라 프라푸치노가 한 잔, 1일에 아메리카노 세 잔, 이런 식으로 날짜와 음료가 같이 그룹 바이가 됐죠. 2일에 아메리카노 7잔, 이런 식으로 쭉다 같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롤업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측이 되시나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에다가 플러스 날짜별로만 그룹 바이 된, 그러니까 날짜별 소개가 나오고 맨 끝에 가보면은 총합이 또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group by order DT order 아이템 한거 플러스 group by order DT 한거 플러스 그냥 총합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럼의 그 입력 순서, 어떤 컬럼이 앞에 있고 어떤 컬럼이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더바이를 컬럼 3개로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더 헷갈려지겠죠. Select, order, DT, order, item, partner name, reg name, 그다음에 count 해야겠죠? From Starbucks, 왜안 나오지? Box, order, Starbucks order, group by order DT order item reg name 요 해보면 이렇게 날짜, 음료, 파트너별 집계가 이렇게 나와요. 1일에 클라인 피지오를 봄이라는 파트너가 한잔 팔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오토바이 해줘야겠네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날짜별로 음료를 어떤 파트너가 팔았는지 그룹 바이가 해가지고 나오죠. 이렇게 2일에 릴리라는 파트너가 아메리카노 4잔을 팔았네요. 많이 팔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롤업을 하면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로 적용을 해보면 order dt order item leg name으로 group by 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order dt order item으로 group by 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order dt로 또 group by 한 거 플러스 총 합계가 나오겠죠. 그럼 실행해 볼게요. 땡 나오죠. 이거 세 개 group by 한 거 두 개로 group by 한 거 다음에 이거 하나로 그룹바이 한 거. 8월 1일. 8개. 이해가 되시나요? 좀 헷갈리기 시작하셨나요? 8월 1일에 바닐라 프라푸치노를 릴리라는 바트덕 하나를 팔았는데, 8월 1일에 바닐라 프라푸치노를 한 잔 팔았다. 그러니까 릴리만 팔았나 봐요. 다른 파트너는 팔지 않은 거예요. 그 아메리카노를 릴리가 하나 팔고 무드가 하나 팔고 봄이 하나 팔았는데 이 아메리카노의 총 판매는 3개. 무슨 말인지 좀 알겠나요? 쭉쭉쭉 하고 그다음 그래서 8월 1일에는 총 8잔 팔았다. 이렇게 되고 쭉 내려가면은 8월 2일도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맨 끝에 가보면은 총 합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와, 좀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쿼리를 수행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좀 헷갈릴 경우가 간혹 있긴 하거든요. 많이 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룹 파일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음료 그러니까 날짜와 음료별 소개까지는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그룹 바이를 했지만 8월 1일의 소개와 8월 2일의 소개와 쭉쭉 가다가 총 합만 보고 싶다. 굳이 이렇게까지는 디테일한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려면 오더 DT랑 오더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디테일한 정도로까지는 뭐 소개가 필요 없다. 나는 그룹 바이를 이렇게 DT 아이템 레그네임으로 하긴 했지만 소개가 뭐 1일에 바닐라 프라푸치노가 몇 개 팔리고 아메리카노가 몇 개 팔리고 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냥 파트너별 음료의 판매수와 플러스 날짜별 소개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오더 아이템과 레그네임을 하나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파트너별로 음료수를 몇 개 팔았는지가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푸치노가 몇 잔 팔렸는지 아메리카노가 몇 잔 팔렸는지의 소개가 빠졌죠. 지금 그 오더 아이템만으로 그룹바이 한 개 빠진 거예요. 그리고 8월 1일에 몇 잔이 팔렸다. 총 8잔 날짜별 소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총계가 있고 여러분,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니면 살짝 멘붕이 오셨나요? 롤업함수 같은 경우에는 컬럼 순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고 가로의 위치가 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또 쓰려면 헷갈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저도 가끔씩 구글링을 해가면서 쓰는 함수이긴 한데요. SQLD 시험에도 되게 단골로 나오는 함수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함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